네, 밀착 카메라입니다. 이 상태라면 언젠가 우리 식탁에서 국내산 작물, 특히 국내산 고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고추 농사가 워낙 고된 탓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고추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 건지 정희윤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. 사람 키보다 큰 대마가 빽빽한 이곳. 원래는 고추밭이었던 이곳이 대마밭이 된 데엔 사연이 있습니다. 10년 넘게 했었죠. 그 노동력과 인건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죠. 고된 농사 중에서도 최고로 고된 축에 속하는 고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.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고추밭은 대략 1,400평 정도 규모인데요. 원래 농장주 한 명이서 관리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넓은 고추밭에 단 3명이 일을 하는 건데요. 오늘 저희 취재진도 한번 손을 보태보겠습니다. 비닐하우스 하나당 100m. 평소엔 60대 후반의 농장주 권순희 씨 혼자서 하루 한 줄 간신히 수확합니다. 그러면 10kg짜리 20포대가 나옵니다. 이날 습도는 92%. 33도 올라가면 이 안에 40도, 50도 올라간다. 낮에는 못 뜨겠어. 권 씨는 일하는 내내 취재진을 걱정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힘든다고. 저걸 혼난다고 저 남자가 더운데. 저 아가씨들은 힘들지. 어, 이러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요. 아니, 사장님이 네. 이렇게 일하면 살찔 틈이 없으시다고. 꼬박 12시간을 일하는데 화장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안 본다니까. 땀으로 다 흘려서 그래.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? 안녕하세요. 한국말 할 줄 아세요? 한국말. 아, 잘 몰라요. 사장님, 그럼 이분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? 뭔가 말로 제대만 나온다고.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매번 고용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한 명당 하루 10시간 기준 일당 11만 원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7, 8만 원 했는데 네. 저거 코로나 생기고 외국인 인력들이 못 들어왔잖아요. 그때부터 올랐어. 이날 취재진을 포함해 5명이 수확한 고추는 50포대. 수확기가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석 달을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해야 할 판입니다. 다 힘든 게 하나 있어, 끝까지. 이거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사장님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? 너무 힘들어서. 있지. 그렇게 아들은 안 시키지. 내 대에서 끝내야지. 농촌에 일할 사람 없다는 건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이 고추라는 작물에 집중해보면 사람 손이 필요한 이 고추는 그야말로 괴멸 직전입니다.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서 이 국내산 고추를 못 볼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